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대비하면서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BC 측에서는 내년에 페드 측에서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어떤 주식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까라는 제목의 이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주 중에서는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27%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엔비디아는 단계적으로 주가가 11%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 엔비디아가 내년에 주가가 21% 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지는 잠시 후 셀럽은 말했지 코너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월요일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을 9억 6백만 달러 매각했다고 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1,190만 주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해 연말까지 테슬라의 주식을 총 50억 달러 이상 더 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세금 납부와 현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960달러 선이 깨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로렌의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랄프로렌의 투자 의견을 무려 매수에서 매도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글의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은 브랜드 인지도 성장이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수요는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랄프로렌 주가는요 S&P 500 지수가 22% 넘게 상승할 때 15%의 상승에 그쳤다라고 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거의 3% 가깝게 빠졌습니다. 11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반면에 애플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1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목표 주가를 21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AR과 VR의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번스타인 측에서는 2022년 최고의 선택은 애플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굉장히 좋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중의 접근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특히나 AR과 VR 안경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 기술주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하얏트 호텔인데요. 번스타인 측에서는 하얏트의 호텔의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7% 이상의 시스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힐튼 호텔과 메리어트를 모두 다 제쳤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당한 주가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이와 함께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8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둔 경기감과 미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6%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가 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 막판대로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CNBC 설문조사를 한번 보면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펀드매니저 서베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금 비중이 5.1%로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약세 전망까지는 아니나 금리 인상에 대해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테이퍼링은 내년 조금 빨라졌죠. 시기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는 있지만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도 불안 심리가 급등한 것은 아니지만 5% 정도 상승하며 21포인트, 즉 위험자산 해피 공간까지 투자 심리가 폭폭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이 추가로 선호가 추가로 개선되며 위험자산 선호 중립 구간 하단까지 지금 빠르게 개선되었다가 현재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지금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고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달러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금융시장 지표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반등을 가져온 것은 결국 중국 부양 효과와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에 기인한 바가 큰데요. 금일은 성장주의 대표격인 테슬라가 낙폭을 만회하긴 하였지만 금일도 추가 하락하며 전일 테슬라 하락에 영향을 받았던 2차전지 섹터도 좀 긍정적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성장주 투자 심리 훼손이 일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에 대한 증강 현실 헤드셋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애플은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210달러까지 제시하며 헤드셋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 업종과 상관관계가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1%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역시 전일에 이어 성장주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요. 즉 3000선을 역시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선물 매도와 함께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일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우려 또한 오미크론 확산 불확실성이 금일도 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전일 코로나 관련 제약 업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섹터별로 아주 빠르게 전기전자, 게임, 2차전지, 바이오 등 수급이 한번 도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동성은 일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국 지금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선물 흐름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최근 중국발 재료가 약화되었지만 중국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의 대부분이 지금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 주식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머징 시장이 선진 시장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주식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는 향후 한국 시장에도 좀 긍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오미크론의 실물 경기에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지금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기회로 실적주의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하는 좀 더 긴 호흡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